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와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현안마다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아, 저는 뭐 저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아,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네. 아주 강렬해서 소신이 있는데요. 자, 총리님. 일본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제로를 만들겠다.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는 사실 의원님 솔직하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맞는 말씀이죠. 삼중 수소를 전부 다 배출을 못하게 해야죠. 배출 못하게 해야죠. 네? 어. 아니,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나 그거는 상식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리께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시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또 마시지 않아서 야단이라고 그러시더니 마신다고 그러니까 또 그게 일본 편이 아니라 합리성과 과학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1500이 되는 거는 아, 과학자가 예. 판단하죠. 지금 총리님 광화문에 한번 가보시죠. 광화문에 한번 가보시죠. 광화문에. 각계각층에서 지금 터져나온 목소리 들으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그 한전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우리 의원님의 정부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아니 말 못 들었는데 맞춰서 그렇게 저 된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나는 저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일본을 대변한다는 거는 너무나 좀 논리가 이게 지금 저기 도쿄돌리 홈페이지 가서 보니 사람한테 해로운 0.1밀리 왜 이렇게 그 일본 편을 줍니까? 1밀리세버트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총리입니까?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난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저보고 의견을 물으면서 의견을 답변했더니 일본 총리다. 아니 그런 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의원님들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 조용하세요. 아, 저리가 끊겨요. 조용하세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준비해왔는데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가 다른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딱 젊은 의원들, 더 정확하게는 젊은 여성 의원들한테만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는 건데 그게 이기적인 결정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무 상관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양 반출 외에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육상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과학적이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있고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 전혀 답을 안 하고 계세요. 항상 의원님은 그러시대요.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아니 당연히 제가 답변을 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아니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잖아요, 총리님.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제 질문에요. 어떤 질문이죠?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8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 양 의원님이 하도 그런 문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질의를 못하겠네. 그러나 보도 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치욕스러운 문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총리님, 화면에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그냥 화면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거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주일 뒤에 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이런 류의 문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총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류의 문건이 대단히,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럽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총리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선 의원, 고민정이었고 그 전에는 신현영 의원이 있었고 항상 이렇게 왜 젊은 초선 여성 의원들만 상대로 하느냐는 거죠. 저는 대상이 아니어서 제가 당하진 않았습니다만 지켜보는 내내 이거는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야당 쪽에선 부결된 이유가 모욕감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대변인과 동상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표님이 지난 지선 2세 때 그 의원 불체포부터 신경 어떠실까요? 뭐 내가 신경을 뭐 갖는 게 뭐가 중요해.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야지.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국회의원 20명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했으면 억울함과 고통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민당이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뭐 공식 백불은 없고요. 끝나고 나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들을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김기현 대표. 성과가 있었을까요? 국민의힘 광주 전남 화이팅! 지금 우리 호남 지역이 필요한 것은 민주 운동의 그 정신을 승계하는 것은 말 것도 없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행사도 안 끝났는데 백두를 하자고 그러십니까? 네. 제가 당대표 후보자로서 경쟁을 했던 것은 사실 이미 100일이나 지난 뭐 과거의 일이고요. 글쎄요. 연포탕을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낙지가 좀 질겨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의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과제 기아자동차죠. 기아자동차 우리 아까 오토랜드라 그랬나요? 김만남 위원장님 만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지금 만나 있잖아요. 자, 그 정도 할까요? 최만남 위원장 안 계세요? 천하람 위원장 어떤지 물어 나한테 답변하라는데 자기가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지금 네. 천하람 위원장 계신가? 아까 천하람 위원장 만났는데 순천에 오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전북은 지금 서방금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전라남도로 아무것도 안 들어. 존경하는 우리 김선인 대사님 오래간만에 뵈었습니다만 여제 지역을 여러 차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남북 그리고 광주 지역 사는 이번 네 번째 같아 보이긴 하고요. 전라북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의원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동행의원 19명에게 제가 명예도민증을 또 다 드렸습니다. 예,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전라북도 아직 안 오시는데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공부해서 무엇하나? 지원해서 무엇하나? 공부해서 무엇하냐? 지원해서 무엇하냐? 저는 기획국장입니다. 누굽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아 제가 그런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이라 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기가 좀 어두웠는가?
하나 둘 셋 케이프 압수도 안 했잖아요. 예? 누군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있어서 아버님께서 좀 피하신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을 왜 피합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나는 누굽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죠. 예? 나 먼저 리더 컨셉을 말씀해. 중앙선관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위원들 전원 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발표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감사원 감사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선관위,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태는 제2의 조국 조민 사태입니다.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채용된 자녀들을 그대로 둔다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이 의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쌍수를 통해 잘생겼지만 과거에서는 외모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그냥 놔둬야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선관위가 상관이 아니어도 선거 잘만 치릅니다. 우리도 빨리 선관위 해체하고 선관위 해체하고 국민 세금 보존합시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